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불제품은 손오공 터닝맥 카드 피닉스가 블랙 버전이 나왔습니다. 영생 불사이세 자동차에서 피닉스로 변신을 하는데요. 레드 버전이 맨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핑크 버전이 나왔었죠. 핑크는 솔직히 좀 약간 좀 여자애들 취향으로 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블랙으로 나왔는데 블랙 색상이 어떨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4화에 등장한 봉황형 메카니멀인데요. 서울 관악산에서 찬이가 혼자서 발견해서 동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성격은 좀 경박하고 말이 많고 부산스러운데 동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정보통으로서의 활약하면서 야롱이하고도 사이가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찬의 메카니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16,8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는 좀 비싸게 판매되고 있죠. 대형마트 하지만 거의 구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자주 가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카드를 향해서 자동차를 슈팅하면 메카니멀로 변신을 하는데요. 영생 불사이세 피닉스라고 되어 있고, 자, 슈팅을 해서 그 다음에 메카드를 잡고 메카니멀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수 체크해서 게임하시는 거고요. 피닉스 메카니멀로 터닝카 변신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핑크색도 보여드리는 중인데 핑크색은 조카님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못 보여드리는 거 좀 죄송하고요. 자, 검은색 버전의 메카니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날개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봉황이 경망스러우면 어떡해. 야, 봉황새야 좀 귀한 새, 뭐 청와대를 뭐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고요. 그런 새이고 이렇게 날개 되어 있고요. 날개 멋지다. 은근히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렌지 레드가 좋긴 한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뭐 척추뼈인가 이렇게 쫙 이쪽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이제 빨간색 레드 버전인데요. 이게 부러져서 본드로 붙여놨는데, 자, 레드하고 블랙. 레드는 좀 무섭게 생겼고 블랙이 조금 더 무섭게 생겼구나. 레드가 좀 약간 좀 경망스러운 원래 색이랑 비슷한 것 같고 얘는 이제 좀 무섭게 생긴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죠. 요거 띄워주시면 속성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은 레드홀, 파란색은 블루랜드, 검정색은 블랙미러죠. 자, 띄워줘라. 너무 구색스러워서 안 띄워진다. 뭐야. 예, 파란색 나왔고요. 블루랜드로 정해진 겁니다. 블루랜드로 정해졌고요. 자, 메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는데요. 뭐 화투 같은 느낌이죠. 화투 같은 느낌인데, 자, 뒤쪽에 보시면 타나토스 메카니멀하고 이제 저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노사하고 그다음에 아이템 카드가 한 장 들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아이템 번호가 따로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스티커식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띄셔가지고, 자,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들어 있는데 스마트폰 게임에서 뭐 아이템을 준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한번 공개하면 다른 사람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카드 세 장이 들어 있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팝업을 해서 요거를 잡게 되면 얘는 지금 블루랜드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10점을 획득하는 거고 요거에서도 10점, 요거에선 40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먼저 보여드릴 건 슈팅 박구간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슈팅 박구간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이고 순오공이 수입을 했었는데 요거랑 이제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공 모양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카드 위에 떨어뜨려 주시면 쭉 해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짝퉁이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세상에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짝퉁 아닌 장난감이 없죠. 다 짝퉁이죠, 뭐. 예, 뭐 그렇게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메카니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서 피닉스로 멧지게 변신하는데 변신하는 방법은 뭐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누르셔서 하도 오래간만에 저번에 픽을 해봤구나. 옆에 문 닫아주시고요. 누워주시고 옆으로 이거 날개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야야야 해주시고 이쪽 덮어서 자, 입 넣어주시고 껴주시면 자 변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 블랙 색상인데요.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좀 본드로 막 붙여가지고 변신 되려나? 자, 변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다 깨져가지고요. 예. 이게 거의 처음에 샀던 제품인데 이 피닉스도 참 구하기 쉬운 제품은 아니죠. 어우, 변신이 잘 되네. 아,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빨간색 여기 맛이 갔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빨간색 터닝카고요. 여기 파란색 터닝카입니다. 색상은 그냥 그 검은색이 빨간색 그것만 바뀐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거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모습이고요. 앞모습이고 옆에서 본 모습이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밑에서 보시면 어디 새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새 발자국만 살짝 보이죠. 자, 게임을 하시는 방법은 자
메카드를 세 장을,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배틀필드 판인데요. 설명서를 안 보여드렸구나. 자, 이것도 안 보여드렸네. 자, 피닉스 사용 기술은요. 플레임 댄스, 리바이벌, 파이어 대거, 창공의 돌격 네 가지가 있고요. 이것도 다, 블랙이나 블루나 핑크나 다 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안에 보시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지겹게 설명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터닝 메카드란 무엇인가? 터닝카 메카니멀은 무엇인가? 팝업 뭐 한다는 거 있고 메카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배틀필드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속성 아까 그 블루랜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스탠다드 배틀 하는 게임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드밴스 배틀 게임하는 방법이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종이 스트롤 필드롤이 있는데요. 요 터닝 배틀필드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 딱 반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좀 확대해서 크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연습하시는 거죠. 연습하시는 건데 좀 빳빳하게 잘 피시거나 아니면 저 빳빳한 종이에다 풀로 붙이시면 네, 이것도 빳빳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자, 확대를 해서 변신이 멋있게 되려나. 자, 이렇게 하시고요. 터닝카를 발사를 하는 겁니다. 자, 터닝카 메카니멀 고! 라고 외쳐주시고 쏘시면 됩니다. 메카니멀 고! 자,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 자, 잡았는데 파란색 속성이기 때문에 점수는 20점을 록되겠습니다. 자, 20점 획득했고요. 다시 변신해서 이번엔 앞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요즘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예.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뭐, 아이, 뭐, 너무 단순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장난감이 다 그렇죠, 뭐. 장난감 지금 뭐, 유치하지 않은 게 어딨고, 단순하지 않은 게 어디겠습니까? 예. 그 재미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앞쪽에서 메카니멀 고! 샷! 이렇게 멋지게 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블랙 제품 나왔는데 피닉스 뭐 원래 좀 빨간색도 좀 인기가 있던 꽤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 제품 어떻게 좀 잘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스바 아, 피닉스 이것도 하나 있구나. 예, 이게 분홍색인데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건 나중에 또 경품 같은 걸로 하려고 하나 여유로 구입해 놓은 건데 언제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입었을 때 제가 좀 마음이 상해서 자 이렇게 대충 됐고요. 제품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뭐 다른 서브 제품 보여드린다면 배틀필드 하나 보여드렸고 요거 이제 스타터 제품이죠. 자 피닉스 이동해야겠다. 날아가면 돼. 아니야 힘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 트레일러 칼을 타고 갑시다. 짠짠짠짠짠 트레일러 칼 열렸어. 야 세로는 안 돼. 자동차로 변해야지. 아 알았습니다. 자동차로 변하겠습니다. 가시고 변하죠 뭐. 자 변신해서 날개를 끼워주시고 아이고 뒤 잘못 꼈다. 자 잘 넣어주시고 조카님께서도 무진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변신했어요. 빨리 타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차량 탑승하시고 문 닫습니다. 자 짠짠짠 닫아주셔서 이렇게 보관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클립이 있으니까 클립 옆에다 끼우셔가지고 허리띠에다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정확하게 카드 발사하기 위해서 자 카드를 향해서 메카드를 위해서 정확하게 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셔가지고 껴놓고 자 메카니멀 고! 네, 이렇게 하시는 제품도 있습니다. 가격은 요게 한 16,800원에 이 대망마트에서 팔리고 있는데 요거보다 한 2,000원 정도 저렴한 것 같으니까 뭐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만 요 자체로서는 뭐 별 기능이 없다는 거 그거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게 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메가트릭스입니다. 메가트릭스하고 메가스파이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터닝 메카드에서 유일하게 안 팔리는 게 이제 이거랑 배틀필드판이랑 대형마트 가면 그 두 가지 종류는 항상 재고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터닝카잖아요. 터닝카고 요것도 터닝카인데 요건 이제 대형 터닝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이게 이제 메카니멀로 변신을 하잖아요. 이게 이 터닝카 자체도 저 대형 메카니멀로 변신을 합니다. 대신 요거 같은 경우는 메카드로 변신을 해야지만 요것처럼 터닝 요 같은 경우에는 이 터닝카를 갖고 변신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터닝카를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 한 장 놓으시고 자 멋지게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 이거 문이 걸려서 사고 날 것 같아. 자 조심하세요. 가세요. 메카니멀 고! 자 이렇게 멋지게 변신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처음엔 재밌는데 몇 번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네, 별로 뭐 게임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너무 그 피닉스처럼 촐랑거리지 마시고 대신 정보통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또 촐랑거리러 가자. 장이 어디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